천수만에서 어미를 잃은 새끼 삭 3마리가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삭은 생태계 파괴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멸종 위기종인데요. 발견 현장에 어미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한없이 귀엽고 사랑스런 모습이 어린 고양이처럼 앙증맞지만 호랑이 없는 남한에선 백수의 왕입니다. 지난 20일 서산 천수만 간척 농지에서 어미를 잃고 숨을 가쁘게 쉬던 새끼 삭 3마리가 주민들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고양이과의 멸종 위기종으로 사라져가는 야생 동물인 새끼 삭들이 한꺼번에 발견된 건 드문 일로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센터에선 구조되지 못했으면 모두 숨졌을 것이라며 발견 장소에 아직 어미가 나타나지 않아 혹시 변을 당하지 않았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엄마는 없지만 센터에서 그 전부터 돌보던 다른 새끼 삭 2마리까지 모두 5마리가 형제처럼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생후 20일 정도로 추정되며 아직 육류는 먹지 못해 이유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잘만 커준다면은 9월 중순에서 말경쯤에는 충분히 건강한 상태로 야생으로 방생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삭은 완전히 자라면 몸길이 55에서 90cm로 새나 작은 포유동물을 잡아먹고 살며 표범처럼 나무도 잘 탑니다. 생태 전문가들은 천수만에 삭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TJB 이재곤입니다.